목회자들이 국가폭력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기독교 시국회의를 구성하고 오는 12월 5일 열릴 예정인 2차 민중 총궐기대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기독교 시국회의에는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와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, 예수살기, 평신도 시국대책위 등 4개 단체에 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각 교단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. 기독교 시국회의는 오는 3일 저녁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시국기도회를 열어 집회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오는 5일 민중 궐기 대회 선두에 서서 온몸으로 물대포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